경인 주물조합 23개 업체가 인천을 떠나 충남 신소재 산업단지로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조업의 대표 뿌리 산업인 경인 주물조합이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전 주물업체 중심으로 공단이 조성된 서부산업공업단지. 외곽에 공업단지를 조성해 인천 주유공단으로 성장했지만 청라지구 등 서구 개발이 확산되면서 주물업체들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환경위해업체로 분류돼 분진과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청라지구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문제로 업체에 항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주물업체들의 서 있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부산업단지도 지난 2007년부터 공단 발전을 위해 동해 다발업종인 도금업, 주물업체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공장 확장 등이 어렵게 되자 업체들은 지방 이전을 고심했습니다. 지방 이전 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입주 보조금이 60%까지 지원되고 지방세, 취득세 등이 감면돼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인주물조합 23개 업체들은 오는 2014년까지 충남 예산군 신소재 산업단지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현재 공장 부지에 환경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환경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부산업공단 측은 공장들이 주거단지 인근에 있는 만큼 공장 내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 조성 당시 주물 업체들도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모두 받았고 지방 이전은 업체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개인적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정 개선을 따라서 우리 공단이든 인천에 머무르는 것을 가장 제1로 삼고 있고 이 업체들도 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민과 친환경 산업단지에 일조를 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업체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자동차 렌탈 업체나 리스 업체들은 인천으로 유치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입주한 업체 관리에는 서울에 떠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주연입니다.